나의 첫 투자 수업. 김정환, 김이한, 지음. 주식 공부 시작하기 제1부.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자. 사랑하는 딸에게 경제 수업을 들려주는 이유. 사랑하는 자녀에게 투자 편지를 써보세요. 투자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 재무제표나 차트 공부 같은 것이지. 주식 투자의 기본은 원칙이 중요한 거야. 조급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항상 준비하렴. 아빠의 포인트 레슨.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안정된 수입이 바탕되어야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다. 나아가 꾸준히 공부를 해야 성과를 올릴 수 있다. Q&A 묻고 답해 보세요. 경제 공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인간이 발전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경제가 없으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교 공부와 경제 공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학교 공부는 평범한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양을 배우는 것이죠. 협동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도와가고 뭐 이런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문화 시민이 될수 있는 교육을 받는 것이고, 경제 공부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경제적 자유, 또 시간적 자유, 관계적 자유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경제 공부입니다. 진정한 실력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전문가의 그런 경험담을 듣고 책을 읽고 매일 세상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트렌디하고 섹시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차트 공부도 하고 뉴스를 듣고 슈퍼개미 김정환의 강의를 듣고 시황을 듣고 와일스트리트 3% 성투사 동깡 그런 유튜브 채널들도 듣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